NK나우의 이철훈입니다.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한 탄광 기계공장의 건물 일부가 개인 제조업자에게 임대되어 신발이 생산되고 있던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개인 제조업자란 돈 많은 신흥 부유층을 말하는데요. 요즘 북한에서는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도 웬만큼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데 왜 신흥 부유층들은 공장 건물까지 임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와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상승 때문입니다. 우선 간의 수공업으로 대량의 물건을 만들려면 전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차라리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게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한편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소비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점도 부유층들이 생산 시설을 확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월동 준비로 시장에선 털신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공장들이 이 틈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흥 부유층은 공장의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어 임대를 하는데요. 임대료는 판매 이윤의 30%라고 합니다.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묵인해왔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에는 삼성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북한의 중요 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통제인데요. 한경북도 소식통은 삼성 휴대전화는 중국산 휴대전화와 달리 한글 입력이 가능하고 동영상까지 보낼 수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 내통하기 쉽다는 것이 보위부의 생각이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북한 이동통신은 해외 통화가 불가능한데요.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이동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위부는 해외로의 연락이 용이한 한국산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간첩 혐의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중국산 휴대전화에도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산 휴대전화라 할지라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한국산 휴대전화 사용자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일반 주민들과 군부대에 생선 공급을 늘리겠다며 수산물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군 간부들은 오랜만에 비린내를 맡아보게 됐다면서 매우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산자원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수산자원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액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전달됐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김정은의 방침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북한이 중국의 수산자원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이 1억 4,4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아진 김정은이 당 자금 및 개인 통치 자금 확보에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군부와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리한 방침을 내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야기하고 있는 김정은의 수산물 수출 금지 명령. 이후야 어찌되었던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K나우의 이철훈이었습니다.